네, 안녕하세요. 상식의 배그라운드 SS 프로듀서입니다. 왜 사람들은 침을 뱉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전화로. 꽤 맞는 답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영상을 올리려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남자 아니었어요? 울보이스 인다고 해요. 왜 좀 하셨어요?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어떤 예. 시청자분이 한 명이 예.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몰라가지고 예. 지인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. 제가 제 목소리 녹음되나요? 네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. 아 이게 네. 아 친구가 지금 물어보겠다 해서 아, 제 엄마 아, 친구가 인터뷰 딸 게 있는데 인터뷰..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은 네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침을 뱉는 이유는 네 일단 남자의 시선인 제가 봤을 때는 남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겉멋이 일단 1순위입니다. 겉멋 오케이. 일단 길에서 침을 뱉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뭐죠? 일단 첫 번째는 담배를 피는 경우,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침이 나오는 겁니다. 아 침이 나오는 거예요? 아니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뭐죠? 이건 좀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네 혹시 가오충이라고 아십니까? 아 가오충 그들은 침을 뱉는 유형마저도 다릅니다. 아 달라요? 혹시 그 뱉으시다 어떻게 뱉으셨죠? 그냥 이 정도? 네, 그러고 뱉으시죠. 네. 하지만 그 가오충들은 앞니 그 사이에 틈으로 찍 뱉습니다. 아! 아! 결론적으로 겉멋, 담배에 의해서 비염에 의해 침이 나와서 허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 그리고 길거리에 침 뱉으시는 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진지하게 말해서요. 경범죄예요. 1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네. 이상 상식의 배그라운드 SS 프로덕션이었고요.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